비신실한 물 식는 거잘 싫어하고 정돈하는 거 싫어하고 어? 옷 갈아입는 거 별로 싫어하고 입어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늘어지고 한 군데 꼽히고 뭔가 숨기고 다 있지 니가. 거기서 조금 벗어나자. 알았지? 뭐가 궁금한데? 뭐가 궁금한데? 직장하고 이 안에 지금 궁금해. 직장은 늘 줬다 너한테. 네가 안 버티는 거고, 네가 조금 하다 보면 귀찮아서 안 하고, 조금 하다 보면 인간적인 것 때문에 안 하고, 조금 하다 보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못할 것 같다 하고, 아니가? 맞습니다. 여자는 뭐 너가 안 갖추고. 너가 매일 신 이야기하고, 매일 귀신 이야기하고, 매일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데, 여자가 너한테 붙어본들 뭐 하냐? 가정을 이루고 산들 너한테 뭐 하냐? 그럼 너를 붙들고 무당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다. 귀신 이야기, 조상 이야기, 신 이야기, 빙의 이야기, 테마 이야기, 삼재팔란 이야기, 아니야? 맞지? 알아듣나니? 아니, 그런 말을 알아들었나?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찾아보겠지. 어? 그러지 마라, 에? 뭐 하나 물어봤는데 저 여자 안 좋아하는데 어? 남자 좋아하는데 그게 좀 네가 어디 마음을 풀 데가 처음에 없어서 저 시작이 거기에다가 남자한테 마음을 열었다. 아이가, 네가 성정체성을 처음부터 잃었던 게 아니라 시작이 거기였다. 맞지?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야. 너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해볼까? 너가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. 아예. 눈으로 보기는 해. 마음으로 품기도 해. 맞잖아. 근데 네이 마음이 여는 시기가 시작이 남자였다고. 맞지? 물어도 된다. 이게 어떠한 뭐 빙의 테마를 핸드해서 되나? 네 마음의 병이 벌써 왔는데 그 마음의 병을부터 고쳐야지. 그지? 그럼 그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는 하시 집에 영혼신이 하나 있기는 하다. 내가 이야기는 끝까지 안 할래 했는데, 왜 너는 접목을 시키니까, 집에 가면 또그 생각이니까. 결혼 안 하고 죽은 천영혼신이 있다. 알고 있지, 니? 그래, 와 있잖아. 그래서 남자를 보면 좋다. 뭐 잘생긴 남자가 좋은 게 아니고, 니는 따뜻한 말 해주면 그냥 홀랑홀랑 간다. 아이가. 네 등이라도 툭툭 한번 쳐주면 쌤이 그냥 가갖고 괜찮다 한마디 하면은 너는 내한테 또 뽀로롱롱 한다. 그 순간이 선생님이었다면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가 떠나고 네 마음에 네말 한마디 들어주고 한 시간이든 그래 네가 이 점집을 찾기 시작한 거야. 그게 틀어지면서부터 맞잖아. 아니야? 맞지? 근데 이게 너가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이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. 그래서 하는 말이야. 아, 내가 성정체성을 이렇게 잘못, 내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, 동성애자가 아니라 너는. 처음부터 동성애자들은 알아. 뭔 말인지 알겠지?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동성애자는 아니고, 네가 마음이 아플 때, 그 순간이, 그리고 이성적인 아주 작은 부분 하나가 같이 접이 되다 보니까 일어난 거야. 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데는 없었지.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겠지, 너가. 그리고 이 사춘기 시절을 네가 잘못 보낸 것 같아. 쌤이 보니까. 응? 맞지? 응. 그 부분에 성적인 어떤 그 부분이 누군가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만이 만들었던 이 성틀이, 이 성에 대한 틀이 틀을 네 스스로 만들어버렸다고. 그 안에서 안 빠져나오는 거야, 그런데.
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든 거야, 네가. 왜? 남자다 보니까 네가 직장 생활을 거의 남자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늘 소리를 꼭 내고 꼭 그걸 들켜서 나오냐. 안 들켰다 하더라도 네가 표현을 한다, 상대들한테. 맞지? 크게 말해라. 괜찮다고. 갑자기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. 어? 대답 크게 말해. 뭔 말인가 알겠지?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를 했나? 뭔 이야기를 했노? 근데도 네 속이 풀리지. 어. 귀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야. 의문만 남아. 맞지? 너는 의문만 남았잖아.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. 어. 조금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, 앞으로 아니다 하면, 이게 오래 온 건 아니거든. 21살, 2살? 맞나? 21살, 2살 시작이었지? 어, 그래. 그때 네가 조금,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, 형제간 안에서도 그렇고, 친구들 안에서도, 너가 조금 외톨이 되었을 때 시기였다. 어, 대학교 올라가고, 학교 맞지? 그 무렵에 너가 이게 들어왔다. 어. 근데 누군가 하나를 탁 잡았을 때 그 친구가 조금 많이 네 마음을 안아준 것 같다. 어, 맞지? 어, 그게 형이 되었든 동생이 되었든 그 남자친구가 많이 너한테 크게 와버렸다고 했잖아. 어, 그래서 그런 거다. 그래서 아, 이게 그거 혹시 그게 이거이지 않을까. 어, 그렇다 해서 여자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네가. 차라리 처음 시작이 여자였다면 너 여자로 쭉 가. 맞잖아. 근데 첫 시작이 여기에다 보니까, 어.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어떤 기운적인 거, 신적인 거, 귀신적인 거, 물론 맞아. 뭐 그런 대부분, 그, 아, 너의 배 안에서는 몇 프로는 이게 어떤 지금 그 기운이 들어와 있긴 해. 어. 근데 너무 이쪽으로만 살 수는 없어, 사람은. 이게 똑바로 되어야 이게 또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굉장히 근데 중요해. 영적인 기운이. 어,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. 맞아. 안 되는 거 맞아. 근데 너 이 귀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너는 다 하거든. 해달라는 대로. 움직이지 마, 식지 마, 게을러져. 귀신 싫어하는 건 물, 식는 거 잘 싫어하고, 정돈하는 거 싫어하고, 어? 옷 갈아입는 거 별로 싫어하고, 입어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, 늘어지고, 한 군데 꼽히고 뭔가 숨기고 다 있지 니가. 거기서 조금 벗어나자. 알았지? 누나가 그 신적인 많이 훑고 뭐야 작은 누나. 작은 누나는 안 그렇다. 큰 누나가 기운이 좀 있어서 그렇지. 작은 누나가 훑고서 작은 누나가 할 필요가 없었다. 그러면서 네가 더 이렇게 생긴 거다. 어. 내가 그러잖아. 이 모고는 어떤 신적인 이야기는 니한테 필요가 없다고. 니하고는 니 사실 관심 없잖아. 작은 누나가 신굿을 하든 물린굿을 하든 관심 없잖아. 니가 궁금한 거잖아, 귀신은. 아이가? 맞지? 어? 그럼 작은 누나는 궁금하면 자기가 움직이겠지. 어. 자기가 움직이겠지. 작은 누나한테는 신이 안 온다. 눌린 꽃이 뭔데? 어? 신을 눌리는 건데. 그럼 신 말라 하는 눌릴 수 있으면. 맞지? 기다려주는 거지. 눌린 꽃이라는 건 없다. 인간도 죽고 싶나? 신을 어떻게 눌리는데? 하물며 우리도 인간인데, 제자가. 그지? 신을 어떻게 눌려? 눌린 꽃은 없어. 응. 또 물어보고 싶나? 수고했어. 고마워요.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점집을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사례자입니다. 그리고 이게 뭐 빙이다, 테마다, 뭐 삼재다, 아홉수다 모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와서 이 제 사례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더 했다가는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일 것 같고요. 뭔가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제 일거수 일투족을
이런 영적인 자기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너무 많은 유튜브에서 어떤 그 상식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쓰다 보니까 일체 일반인으로 살 수 없는 지금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 어떤 기운들이 실제로 있기는 해요. 어떤 신적인 기운들, 조상의 가물들, 신가물들, 어떤 벌들 이런 게 있기는 하나 이분한테 지금 그런 어떠한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아요. 이야기를 했다가는 더 많은 거 큰 걸 만들어서 좀 어떻게 탓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이 외로움을 이제 살아오면서 유년기 시절에 살아오면서 그 유년기 때 많이 외로움을 이렇게 자기가 친구라 하고 이렇게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서 어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내가 이성적인 걸 판단을 못하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그런 많이 그런 고민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외로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처음부터 어떤 이런 양성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잡고 어떤 심리 상담을 조금 어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답답했던 게 좀 풀렸고 제가 좀 답답했던 게 풀려서 다행이에요.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많이 저한테 해결 방안을